하나, 둘, 셋! 2019년도 베스트 자문자답 문제지 영양고시산 영역. 초등학교 때 시험 보던 생각납니다. 자, 성명 김인지. 아니, 이런 거는 베스트인 어디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오는 거예요? 도대체? 기어지겠어. 오늘 중 가장 행복했던 하루를 뽑으십시오. 저는 2019년 크리스마스를 뽑았는데요. 왜냐면 그날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복고 파티를 했어요. 근데 그날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촛불을 켜고 한 해를 뒤돌아보기도 하고 새해 계획도 세우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서 뜻깊은 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들었던 말들 중내 마음에 남았던 한마디는 무엇이 있었나요?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연말 인사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너의 존재에 감사해 라는 딱 한마디를 보냈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올해의 나를 그림으로 표현하시오. 이렇게 그렸어요. 올해의 저는 행복한 일들도 많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일들이 좀 많았던 한 해였어서 일하는 데 있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밤중에 혼자 등산을 하고 있는 조그만 인지를 그려봤습니다. 나의 올해 최애는 무엇이었나요? 아, 있어요. 새콤달콤. 수박 맛하고 블루베리 맛. 이두 개가 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편의점에 가면 무조건 수박 맛이랑 블루베리 맛이 보이면 한 박스를 사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새콤달콤을 먹어서 올해 진짜 제 최애 새콤달콤. 없으면 못 살아요. 올해가 내 평생 어떤 의미로 남을지 서술하시오.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알아갈 수 있고, 내 사람들을 챙길 줄 알게 된 2019년. 이라고 썼습니다. 올해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장소는 어디인가요? 솔직히, 필라테스 학원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요즘에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좀 기분이 다운이 되거나 하면은, 가서 이제 호흡을 하고, 메디테이션을 하고, 운동을 하고 나면 새로 태어난 것처럼 기분이 항상 좋아지기 때문에 건강도 해졌고, 몸도 마음도. 내년에 꼭 하고 싶은 세 가지를 적으시오. 되게 웃기다. 1번은 혼자 여행 가보기. 아직 한 번도 혼자 여행을 못 가서 그리스나 스페인. 스페인에서 잠시 지냈던 곳들이 있는데 도시가 아닌 되게 조그만 시골 동네였어요.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좀 되게 가깝게 느낄 수 있었어서 그리스는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인데 그 하얀 그런 건물들의 파란 바다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복잡했던 생각들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2번은 영화 한편 찍기. 제가 독립 장편 영화로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좋은 경험이었어서 진짜 액션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액션 영화를 즐겨 보는 편이기도 하고요. 약간 멋진 걸크러쉬 역할을 해서 영화에서 액션을 꼭 해보고 싶어요. 3번은 되게 현실적인 건데 적금 깨지 말기.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적금 깨지 말기. 2020년 12월 31일 내가 있었으면 하는 곳. 저 있어요. 2020년 한해 정말 열심히 쉰틈 없이 일하고 나서 연말에 아이슬란드를 가서 오로라를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되게 생각이 들었던 건데 내년 연말엔 꼭 가보고 싶어요. 2020년도에 잘 보냈을 나에게 짧은 편지를 쓰시오. 올한 해도 수고 많았어. 넌참복 많이 받은 아이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자. 화이팅. 김윤지에게 베스트리랑. 항상 서프라이즈 한 것들을 준비하는 우리 베스트리.
즐거운 행복을 지쳤을 아티스트들에게 주는 기요미 페스티리. 사랑해요.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2020년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웃을 일들로만 가득한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인지도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한해 보내세요. 사랑합니다.